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나시면은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몇 가지 지난 폼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지식들을 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일단 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딥이고 여기다가 라벨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인풋을 하나 넣을게요. 그렇죠? 이런 구조죠. 그러면은 형태는 뭐 그대로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라벨 그리고 디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와주면 좋을 텐데 왜 길게 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동 완성 기능이 라벨인데 라벨의 포 이거 이름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타입은 텍스트가 아니라 체크박스로 할게요. 체크박스. 체크박스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P를 하나 할게요. P는 뭐냐니까 여기다가 우리 정보를 한번 내봐요. 어떤 정보냐니까 F.value를 한번 디스플레이 보는 거죠. F.value가 뭐죠? F.value는 여기 ng-form에서 이게 ng-form 자체가 지금 F로 지금 할당되어 있죠. 그죠? 변수에.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화면 돌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쭉 내려오면 value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그죠? value 보면 오브젝트가 돼 있어요. 오브젝트 있는데 컨택트 오브젝트 그죠? 있고 오브젝트 오브젝트만 현재 지금 나 있어요. 그죠? 오브젝트를 좀 우리가 사람이 보기 좋은 방식으로 바꿔서 보고 싶다. 그때 쓰는 것이 JSON이 있죠. 그죠? 이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JSON으로 바꿔서 보여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컨택트, first name, 그리고 ID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니까 ng-form에서 쭉 value에서 보시면은 value에 컨택트 여기 있잖아요. 컨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폴더 내에 first name과 ID. 왜냐니까 이게 지금 ng 모델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룹이니까 현재 이렇게 디렉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와 같은 형식. 그러니까 name은 컨택트이고 값은 하나의 오브젝트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이 구성, 여기 있는 이 구성이 그대로 이렇게 JSON 형식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우리가 체크박스를 안 넣는 거예요. 체크박스죠, 그죠? 체크박스를 클릭하더라도 뭐 아무런 이게 변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변화가 여기에도 JSON 오브젝트로 표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표현될지.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시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 input live 체크박스에다가 ng 모델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ng 모델 해서 ng 모델이라면 반드시 name이 있어야 되겠죠? name은 뭐 is subscribed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is subscribed 라고 하는 그럼 뭐라도 한번 붙이죠. subscribe my 뭐 blog 이런 내용을 하나 넣어놓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subscribe my blog라는 말이 있고 체크박스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is subscribed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값은 지금 비어 있죠. 그죠? ng-form이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그 봤던 value에서 보시면은 value 오브젝트에서 contact가 있고 그리고 is subscribed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이게 ng 모델의 ng 모델의 이름이 반드시 name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할 때 ng 모델을 붙였을 때 ng 모델에 다음에 name 해서 반드시 first name을 지정하거나 ng 그 외에도 그룹도 있었나요? 그룹에는 네임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ng 모델 그룹의 컨택트라고 이것이 바로 이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렇듯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ubscribe my blog 체크박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지 true로 변했죠. 그죠? 다시 빼면은 false로 변하고 그리고 your name에 여기 Jupiter 하면은 아래 자동으로 주피터가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고 그리고 그럼 여기는 왜 안 나타날까요? 여기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타난 것이 여기 보이는 건데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슈퍼맨 하면은 또 슈퍼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글자 수세 아니네요. 슈퍼 됐습니다.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는 예전 엔지펌이고 새로운 엔지펌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서브미트 버튼을 했을 때. 그죠?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엔지펌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열어보면은 value에 보면은 오브젝트에 보다시피 Jupyter Super is a subscriber는 false가 나타나 있죠.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표현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